네, 감사합니다. 20대 예, 청년 학생들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어,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진짜 편의점이 어린이를 옮겼어요. 편의점이 옮겼어요. 예. 아니, 이동 편의점. 네, 이동 편의점. 사진 한번 찍으려면 5만원. 자.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원장님의 인기가 대단하신데? 아니, 다리가 불편하세요. 네, 거의 뭐 많이 낫긴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너무 돌아다니다 그랬죠, 뭐. 선거운동 너무 열심히 하다가. 네, 네. 고민정도. 고민정도. 와, 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후보. 고맙습니다. 고민정, 화이팅! 아까 우리 해남 사람이. 해남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해남으로 가서 얘기해. 고민정, 오케이? 고민정. 죄송합니다. 다음 1번 고민정. 고민정 목소리를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을 바람했으면 이렇게 다리까지 다치겠습니다. 오케이. 고민정. 앞으로 악수하실 분은 3만원씩 준비하세요. 사진은 5만원. 고민정 화이팅! 고민정 화이팅! 엄지척! 아저씨! 아저씨는 뭐하러 여기 왔어? 3만원. 아무튼 제가 국정원장이에요. 악수한 사람 다 알고 있어. 안 보는 건 다 잡아가. 3만원. 자, 항상 고민정 하면 엄지척. 고민정 척. 박지원 원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1번 고민정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네. 환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원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동해방송, 서해방송. 해남에서 어젯밤 출발해서 차로, 기차로 400km를 달려서 고민정 선거운동을 한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지금 박지원에게 박수 치신 분은 앞으로 3대가 장사합니다. 고민정 한번 하면은 여러분 더 큰 박수로 보내주시죠. 엄지 척 해주세요. 고민정! 저도 말을 잘합니다. 정치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파고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비판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제 후배 중 고민정 최고위원처럼 말을 잘하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심판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고민정을 당선시켜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심판합시다. 고민정! 어째서 너는 박지원은 안 하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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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선배님이니까. 아까 우리 해남 분이 저를 잡고 한없이 얘기해. 저 양반 해남은 해남 가서 얘기해야지. 그렇지. 여기서는 고민정 얘기만 해야 돼.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저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쩌면 그렇게 잘 정치 이슈를 잡아서 얘기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못하는 것을 딱딱 지워서 말씀하기 때문에 고민정 최고위원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초선의원 최고위원 고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엄지에 착 1번 찍으세요. 지난 2년간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까? 지난 2년간 민주주의가 잘 됐습니까? 지난 2년간 남북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지난 2년간 외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세상병 피의자로 반드시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정섭 장관을 호주로 도망쳤다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요구하기 때문에 불러들였습니다. 호주 우리 동포들이 불량품이기 때문에 반품하겠다. 호주의 유당 상원 의원도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웜에 우리 전라도마도 참 이상한 사람 있어요. 목련꽃이 피면은 김포가 서울됐다 하는데 우리 집 아파트 오늘 여의도 아파트 보니까 목련꽃은 활짝 폈지만은 김포가 서울됐습니까? 이런 거짓말쟁이가 고민정 최고위원도 박지원도 대통령을 모시고 했습니다. 참모들은 영광을 대통령한테 드려야지. 이종섭 장관 사태도 백할 상무도 내가 건의해서 잘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한동훈이야말로 저는 정치를 할 수 없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한동훈이 요구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올백 300만원 양평 고속도로 해당한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김건희 영부인을 총선 끝나자마자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해서 특강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동훈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은 못 건들고 논정선 핵한 상무나 건드는 그런 한동훈이야말로 저는 쫄깍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대통령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의뢰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농협 하나로 못해 것입니다. 대통령이 파 한 단에 875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모르면은 참모가 제가 뛰어가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6천원입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고쳐주면은 기자들이 안 쓰, 그렇게 씁니다. 870원!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바보 대통령실에서 바보 대통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4월 10일 이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우리가 물가도 때려잡고 이자도 때려잡아서 서민 생활을
훌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심판하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보세요. 박지원! 박지원! 종로 5가나 경동시장에 가면 인삼은 많이 팔아요. 인삼은 한 뿌리 두 뿌리 팔지 대파가 인삼입니까? 그 바보 같은 범죄 심리학자 교수라는 분이 대파는 뿌리로 판다. 나는 범죄 심리학을 한 게 아니라 대파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가를 때려잡고 이자를 때려잡아야지 민주당을, 이재명을 때려잡는 그러한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4월 10일 고민정을 당선시킴으로써 심판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정권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전쟁을 못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북한은 김정은은 국지적 즉 도발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살림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는 물가를 망치는 이자가 너무 비싸서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고민정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심판하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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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김건희 여사 여기 오신 적 없어요? 요즘 실종되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김건희 여사가 안 보여. 그래서 이 박지원이 페이스북에다 영부인을 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영부인이 실종됐다는 세계 언론의 보도가 세상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남았다고 하면 분명히 영부인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분이 영부인입니다. 꼭 영부인 찾는데 우리 다 함께 나섭시다. 야, 영부인이 있기가 없기는 없나 봐요. 박수가 제일 적네. 영부인 꼭 찾아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광진, 을구, 국민의식이 이렇게 높은 우리는 반드시 김건희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특검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민주당에서 똑똑한 고민정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게요. 여기서 할 때 고민정을 자꾸 해줘요. 제 목도 좀 차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고민정! 고민정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엄지척으로 해요. 모든 인사를 엄지척! 고민정! 다시 한번 합시다. 고민정! 제가 노래를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아니, 제 고향이 진도인데 송가이 이번 해남의 미스 김이 다 내가 노래 가르친 사람.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나 기호 1번 고민정 군이다.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나 기호 1번 고민정 군이다. 다음에 제가 루시타 트롯에 나갈래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나 기호 1번 고민정 뿐이다.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나 기호 1번 고민정 뿐이다. 맞다! 국회의원은 한번 해먹기 힘들어요. 노래도 부르고 얘기도 하고.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간 잘 살았다고 하면은 2번 찍으세요. 지난 2년간 어려웠다고 하면은 기호 1번 고민정밖에 국회의원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400km를 달려왔으니까 우리 해남안도 진도 자랑 한번 하고 갈라요. 김치 사다 쓰라는요, 해남 이말급 김치 사다 쓰요. 전복은 완도 전복, 해남 전복, 진도 전복. 전복을 하루에 하나씩 만드니까, 먹으니까 박지원 얼마나 젊어요. 얼마나 피부가 좋아요. 김은 진도 김. 알았어요? 네! 꼭 오늘 사다 쓰세요! 네! 다시 한번. 진짜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예리한 발언으로, 말씀으로, 지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고민정 의원을 꼭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다음 고민정 대통령 후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만약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지원이 최고입니다. 고민정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박수 보내주세요. 제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데 고민정을 도구로 쓰자고 호소드리면서 박지원은 또 갑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엄지척 고민정 파이팅! 파이팅! 대통령님 갑니다.